전진선현 양평군수는 국민의힘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종점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양서면으로 할 것이냐, 국토교통부 대안인 강상면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년 전 민주당도 강화 IC, 즉 나들목을 설치하자는 의견을 냈다는 입장입니다. 종점을 원한대로 두고 IC만 설치하면 노선이 L자로 휘어지기 때문에 대안 노선이 경제 효율성과 편의성 등 모든 면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강상면의 분기점이 지나가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값과는 관계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2031년을 기회로 여기고 양평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던 우리 양평 군민과 양평 군수인 저는 양평군의 RC가 없는 예탄으로 회귀하는 것에는 죽어도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2018년부터 4년간 행정을 맡았던 정동균 전 양평군수는 종점으로 강상면이 검토된 사실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타한 노선이 최종 확정됐는데 현 정부 들어 갑자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이 등장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양서면을 종점으로 공약했다며 양평군이 먼저 노선 변경을 요청했다는 건 가짜뉴스라고 맞받았습니다.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원안이 변경된 이유를 국민들과 양평군민들께 명명백백히 설명하기 바랍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원안대로 즉각 추진하기 바랍니다. 정파가 다른 전현직 군수의 정반대 발언이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